미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집단 생활하게 했던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지성인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선교라는 사람들도 이기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10페이지에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 이야기인데, 뭐 자기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이게 한 달을 30일 동안을 여러 가지 죄를 쫙 써가지고, 오늘은 이제를 앉으려고 노력하고, 아, 이제 앉았어. 오늘은 이제 앉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저기쯤 가서, 첫째로 가보니까, 그때 가서는 그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아, 오늘은 교만하지 않아서, 항상 교만하지 않았고, 오늘은 말 실수하지 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30개 적어놓고, 저기 뭐 뒤에 가보니까 앞에 거는 또 하고 있더라. 이게 쉽지 않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중요한 그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원죄 이론을 배경이 되는 구절은 바로 로마서 1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또 16절에 15절에 곧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이라 정죄를 이뤘으나 또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게 분명히 역사적 인물인 아담, 그 아담이란 말할 때 항상 하와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 아담,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도 하와는 그 대표가 아니니까 아담을 예를 드는 거죠. 이 아담, 이것을 이해하는 그 모델로 크게 세 가지로 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주의, 칼뱅주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옵션입니다. 이거는 내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라갈래, 나는 칼뱅주의를 따라갈래. 이거는 옵션이에요. 이건 뭐 내가 아르미니우스를 따라갔다고 해서 웨슬리를 따라갔다고 해서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칼뱅을 따라갔다고 해서 비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성경을 이해할 때 아르미니우스의 모델이 나한테 더 맞아, 칼뱅의 모델이 나에게 더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펠라기우스를 따라가면 이단입니다. 이거는 무섭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펠라기우스를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펠라기우스의 이론은 뭐냐면, 펠라기우스는 이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그 영국 수도사였는데 정확하게 그의 생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를 통해서 그가 이러한 주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코엘레스티우스라는 제자를 통해서 아는 건데, 한마디로 말 이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의 죄의 예지, 그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담이 죄를 짓듯이 우리도 죄를 지을 환경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진다고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말하는 것은 그냥 그건 아담도 죄를 짓듯이 더 죄를 진다. 그러니까 이 원죄 이론으로 말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 예.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는 어린 아이는 아담이 피조된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짓는 거는 이 펠라기우스는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은 너희들이 의지가 약해서 그린 거야. 뭐 아담이 죄를 지어 죽은 게 아니고 아담은 그냥 원래부터 죽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죄를 짓는 죄의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맞으려면, 이 이론에 맞으려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을 지을 때그 영혼을, 무죄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놨다가 그 영혼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 아기가 태중에서 잉태될 때마다 그때그때 영혼을 창조하셔서 집어넣어줘서 그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이건 행위구원론이고 이거는 말만 원죄라고 하지 원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똑같은 주장을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 교수가 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코 그거는 말만 원죄지 원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왜 조상 탓하냐 이거예요. 왜 아담 탓하냐 이거야.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니체에 대해 책임져라. 안 지면 될거왜 저놓고서 왜 조상 탓하냐. 그렇듯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뱅주의 차이인데, 이게 조금 언클리어하게 써놨어요. 이게 언클리어하게 써놨는데 여기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서 써놓은 곳이 이 칼뱅주의라는 곳에 맨 밑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위에 뭐라고 쓰였냐면, 따라서 펠라기우스주의의 견해에서는 하나님께서 부패한 본성이나 죄책도 인간에게 자녀들에게 전가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성도 깨끗하게 태어나고 어떤 죄책도 전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가게는 하지만 이 죄책감을 전가하지는 않는다. 칼뱅주의 구조에서는 하나님께서 부패한 본성과 죄책 모두를 인간에게 전가했다. 그러면서 이 칼뱅주의 안에서도 또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 아담을 언약적 머리됨으로 볼 거냐, 자연적 머리됨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언약적 머리대로 본다고 하면은 영혼 창조설이 돼야 돼서 그렇게 해서 이 아담이 실제적인 아담이기도 하지만 그가 어떤 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죄와 그의 죄의 본성과 그 죄책감이 그대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원죄가 죄의 유전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죄책이라고 말한 건데 그 죄의 결과가 유전된다 그런 표현이죠. 그렇지 않고 그럼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어떻게 생겨나냐? 나는 그세 가지 이론이 영혼 선재설, 영혼 창조설, 영혼 유전설이죠. 영혼 선재설은 영혼은 원래 영혼 창고에 있다가 한 아기가 잉태될 때마다 영혼을 그때그때 보내주신다. 이거는 옛날에 오리게네스가 주장한 건데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 오리게네스는 이 성경 없는 거 자꾸 생각해 집어넣어갖고 이상한 걸 많이 만들어놨어요. 아주 천재이다 보니까 정부를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영혼 창조설은 그때그때 창조된다. 이것도 아니죠. 예. 그러면 이 원죄 이론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부모에게서 유전된다.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날 때 그것이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3분설로 말할 때, 왜냐하면 2분설로 말할 때 영혼과 육체, 또 총체적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받는다라고 할때 바로 우리가 여기 216페이지에서 영혼의 기원에서 영혼 유전설, 트레듀시아니즘, 이 발음도 안 되네, 그죠? 트레듀시아니즘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 영혼 유전설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본성을 받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부모로부터 전달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배와 씨의 형태로 우리의 선조 안에 있다.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 속에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혼 유전설에 관한 거고, 영혼 창조설은 그냥 아담이 그냥 대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 유전설에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거기에 있었다. 그의 행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독립적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체 인류의 행위였다. 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인류는 총체적으로 죄를 지었다. 따라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부패한 본성과 채찍을 받는 데하여 조금도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다. 그래서 이 원죄를 말할 때뭐 우리가 다쫙 추격돼서 아담에게 빨리 올라가든 아니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을 다 풀어놓든 사실은 그 아담의 죄, 아담의 죄책, 아담의 죄로 인한 죄의 본성, 죄의 그 타락된 본성,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아담의 죄에 의로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다 같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원죄의 이론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원죄에 관한 것도 결국은 죄의 유전, 그러니까 죄를 지은 가능성의 유전, 죄로 오염된 성품의 유전, 또 죄의 유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죄를 그러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의 유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담이 태어나기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전과 같은 상태로 태어난 거다. 이거는 뭐 펠라기스주의인 거죠. 그러나 아르미니스주의는 그냥 죄의 본성만 받는 것이다. 죄의 본성만 받는 것이지 어떤 그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아르메니스주의하고 이 칼뱅주의가 좀 애매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써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유죄, 예. 죄를 지을 본성을 태어나고서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걸 하나님 유죄로 말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냥 무죄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하시고 성경과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그 에릭스는 성경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모델을 찾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주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요것을 설명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오해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할 때에 자신의 개인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그리고 단지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죽었으며 각자가 자기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죄에 있다는 것으로 그 해석할 건데 그러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에서 언급된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에서 언급된 것 같이 다를 것이며 또 이것과도 다르다. 결국은 이게 그 원죄는 이 핵심이 이겁니다. 아담이 책임이 있느냐, 내가 책임이냐, 이거죠. 아담에게만 다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 사실 난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만 다 책임이 있다고 하면 아담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담의 책임과 나의 책임. 예. 근데 원죄를 말하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 또 죄를 짓는 본성, 그리고 그 죄의 결과까지도 받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원죄의 가장 핵심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또 인용한 이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중간에 세 번째 문단에 내려가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릭슨이 말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그 문제로 도덕적인 그 역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천국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은 이 죄가 이 어린아이들은 죄되고 정죄되었으며 버림받은 자로 간주되었으며
해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쭉 읽어보면 돼. 그래서 안전하게 얘기하면요, 안전하게 얘기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용서받는다. 어린아이 상태에 죽었을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어린아이에게 유아 침례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뭐 유아 침례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다 구원받는 대상으로 우리가 그 상태에 들어왔을 때는 죽었을 때는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에릭슨의 결론이 어디에 나오냐면 219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의 나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러므로써 타락 이후에 그가 가졌던 부패한 본성과 그리고 그의 죄에 따르는 죄책과 정죄 모두를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 마찬가지로 이 죄책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우리 편에서 어느 정도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이 있기까지는 죄책의 조건적인 전가만 있다. 따라서 책임질 나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직 도덕적 판단력이 없을 때에는 죄가 성립이 안 되듯이 그런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죄의 본성, 죄에 따르는 죄책, 또 그의 결과인 정죄까지 받지만 그것이 이제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거 죄라는 것을 알고 죄를 지을 때 죄인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죄인으로서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참된 도덕적 결단을 할수 있기 이전에 죽으면 그 아이는 단지 무죄하다. 그리고 그 아이는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여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죽음에 근거된 구원의 제공을 받아들인 결과로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일한 유형의 미래의 실존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어린아이 때에는 속죄가 필요 없다. 아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적 무죄함을 끝나게 하고 최초의 죄, 타락을 승인하는 자발적인 죄의 결정적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그러므로써 아담의 죄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그 최초의 죄는 죄의 최종적인 전가는 없다는 것이다. 아르미니우스의 견해와 달리 이 입장 우리가 최초로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함께 원죄도 범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과 아담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유사성을 더 완전하게 보존하고 동시에 최초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더 명확하게 지정한다는 점에서 또한 바람직한 또 다른 입장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시인할 때 우리는 책임적이 되고 죄책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죄로 향하는 우리의 성향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어느 한 순간이 온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그 모든 시간에 존재해온 죗된 본성을 싫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심지어 복음에 대한 인식이지만 하나님께 용서와 깨끗함을 구하게 된다. 최소한 우리의 죗된 기질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죗된 본성을 묵인한다면 사실상 그것이 선하다고 선언하는 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암묵적으로 부패를 승인한다면 우리는 또한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그 행위를 승인하거나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더라도 우리에게는 죄책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결국은 그 원죄가 이게 좀 애매한 얘기잖아요. 이게 왜 애매하냐면 원죄가 아담의 죄인데 그게 아담의 죄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담에게 동참한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여러분의 견해를 써보세요. 가장 성경적인 것과 맞으면서도 복음적이면서도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는 것이 균형이 있는 건지,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담의 역할도 100% 인정하면서 나의 역할도 100%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 100으로 가기 위해서 아담을 90 잡고 나를 10 잡고 아담을 10 잡고 나를 90 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 역할을 100% 다 잡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역할을 100% 다 잡는 것이 어떻게 기술하는 것인지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한번 잘 써보세요. 제가 열심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30장은 간단하게 이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죄가 왜 중요하냐면 사회적인 죄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죄보다. 근데 그 심각한 것만큼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 그리스도의 참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어떤 이런 난프로핏 오가니제이션 어떤 뭐 사회 참여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할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목회를 한다. 아니 우리가 뭐 교육에 참여한다. 우리가 뭐 정치에 참여한다. 이게 다 그리스도에서 사회에서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챕터가 하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간단하게 10장으로 그러니까 한 20페이지로 이루어지는 이 챕터지만은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갖고도 엄청난 책들을 쓸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고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또 이러한 주제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회적인 죄를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면은 자기가 폭탄을 만들고 있다. 폭탄 공작이라고 있다. 이거 뭐 내가 죽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심지어 뭐뭐 뭐 많죠. 자기가 하는 일이 실제로는 죄가 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논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쓸때그 세상이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세상이 있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 있고, 아주 악한 의미에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주권자는 사탄이라고 할때그 세상은 타락한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또 어떤 그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서 목사님 축도하면서 자의적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할때그 세상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지, 그냥 가치 중립적인 세상인지, 아니면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세상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구속이 필요한 그 세상인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굉장히 그 흥미로운 주제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부터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때그 세상이라는 단어의 그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쓰는 것이, 성경적 정의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권세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현재 세상의 권세를 맡아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를 하신다는 것도 인정하면서도 또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자세하게 써놓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사회적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맺어야 되냐? 뭐,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면 될거 아니냐?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지도 않거니와 모든 사람이 거듭났다고 한 그런 사람들이 행한 죄에도 우리가 기억을 할때 그것이 꼭 그렇게 될 것이냐? 또 어떤 그 폭력적인 수단을 쓰지 않은 그런 개혁 활동을 계속하는 것. 저는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 생각해요. 예. 마르틴 루터 킹이나 또 마하트마 간디는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런 비폭력 저항 운동,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명이라는 건데 혁명은 뭐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혁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기를 드는 걸 말합니다. 폭력을 행하는 것.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도 무기를 들고 싸운다. 그러면 똑같이 어떻든 무기를 드는 폭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거듭남과 맨 마지막, 여기 240페이지 밑에 맨 마지막에 보면, 거듭남과 비폭력적 개혁의 조화된 방법이 우리 세계에서 죄와 악과의 싸움을 해서 최선의 희망을 준다. 그래서 복음전도, 개인윤리, 사회윤리에 강조를 둬야 된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미흡하지만, 제 조직신학 제 1학기, 에릭슨 책의 1부부터 30부까지 제가 그냥 연결도 안 되면서 그냥 눈에 띄는 걸 읽어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계신 이 학우들께서 한번 생각을 위해서 토의할 게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시험 답안을 쓸때이 원제에 대해서 미리 읽고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까지 간다. 요게 맞는 것 같다. 요게 맞나? 내가 이거 뭐 완성된 건 아니지만 나는 이 방향으로 갈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쓸수 있어야 되는데. 펠라기우스 주의를 나는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괜히 곤란합니다. 그건 성경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어쨌든 이 원죄 얘기를 하려면 이 로마서 5장, 창세기 3장하고 로마서 5장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죄라는 말을 쓰지 말든지 아예 쓸 거면 펠라기우스를 따라가는 건 원죄가 아니에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젊은 없다고 타이핑을 해주셔야 제가 끝납니다. 이 미국에서 수업 끝나고 질문이 없으면, 자, 무슨 질문이냐면, 죄의 부분에서 도덕적 죄, 사회적 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지. 이게 이제 도덕적 죄라는 것이 자기에게만 미치면 이거는 자기 거죠. 그러나 이 도덕적인 죄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사회적인 죄가 되는데, 여기 이 30장에서 이 에릭슨이 다루고 있는 죄는 집단으로서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회사, 어떤 국가, 어떤 그 모임, 심지어 이 교회가 때를 이루어서 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사랑하셔. 우리 교회가 너네 교회하고 최대라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이야, 너네 교회는 사탄의 편이야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되는 답을 했나요? 굉장히 심각한 그 질문을 했는데 너무 간단한 답으로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몰랐으면 그 범죄가 아닌 거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먹는 것은 악이고 이것을 안 먹는 것은 선이라는 것을 몰랐으면 그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제가 볼 때는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먹음으로써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 먹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딱한 가지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구약성경의 계명을 다 합하면 613가지라며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는 딱한 가지 율법만 있었어요. 딱한 가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를 규명하는 딱한 가지.
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고 분명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를 딱 정해서 지으셔서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거를 먹으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진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이 열매를 안 먹은 기간이 하루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오늘 어제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을 아는 나무를 숲에 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해주시고 하와를 지시고 그 다음날 뱀이 왔는지 100년 후에 뱀이 왔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느낌상 굉장히 빨리 온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렇게 볼때 이게 그것을 그 말씀을 듣고 하와와 그것을 안 먹은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선악을 아는 남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몰랐냐 그런 게 아닌 거죠. 이건 저는 이건 굉장히 분명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었다는 그 뒤에 창세기 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처럼 그 어드밴스 돼서 그 신의 반열에 올랐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그들은 오히려 더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타락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그 죄의 그 범죄의 구성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이전에는 그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몰랐다고 말하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범죄 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 또 다른 그나마 뭐 여러분이 뭐래도 좀 궁금한 거 실시간 강의니까 뭐래도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해보면 좋죠. 그러니까 이 에릭슨의 질문을 아주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에릭슨이 유아는 도덕적인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결국 원죄를 부정하는 입장이 아닌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저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에릭슨 얘기는 죄의 본성을 받아왔지만 죄를 지을 나이가 됐을 때 그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가 죄를 지을 모든 가능성은 다 그대로 아담으로부터 받아서 왔기 때문에 받아왔지만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지. 그러나 그가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 유아도 원죄를 받아서 죄인이지만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유아 상태에 죽은 사람들은 다 깨끗함을 받는다. 구속의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성인이지만 도덕적인 판단력이 없는 그런 정신 그 아주 얕은 정신 박약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릭슨이 유아는 도덕적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하다. 요건 아니에요. 그렇게 쓴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을 잘 읽고 여러분들 답안을 쓸때 한번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그러니까 질문은 세상에서 갖고 들어옵니다. 질문은 세상에서 갖고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쓴 사람들도 다 면밀하게 조사해서 자기가 성경에 계시에 맞는 어떤 하나의 틀을 세우는 건데 우리가 모든 분야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에릭슨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시험 문제를 낼때세 가지로 내잖아요. 에릭슨이 소개하는 설들이 뭡니까? 첫 번째 문제, 항상 모든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에릭슨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당신은 에릭슨에 얼마큼 동의하고 얼마큼 부인합니까? 에릭슨에 얼마큼 성경에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기독교 정통신학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처럼 한다면 에릭슨이 가르치는 원죄론의 성경적인 원죄론이라고 생각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